자, 수방 중등 기본편 유닛 1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disease. disease. D-I-S-E-A-S-E. disease. A dangerous disease. 위험한 disease죠. 자, is가 쉬움, 편안한이고 is가 명사로 편안한, 쉬움인데 dis는 부정이죠. 그래서 편안하지 않은, dis는 not, not의 의미거든요. 부정의 의미. 그래, disease는 편안하지 않는 거니까 뭘까? 이게 질병이 됩니다. 질병. 위험한 질병. A dangerous disease. Disease, disease. 그 다음 단어. Silk. Silk. S-I-L-K. Silk. Scarf. Silk scarf인데, 뭐 silk는 silk라고 해도 되지만 silk road가 무슨 길인지 아세요? Silk road가 비단길은 비단길. 고대 중동과 중국 간의 통상로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불교가 중국으로 소개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실크로드 비단길. 그래서 비단 스카프입니다. 실크. 실크. 그 다음 아일랜드. 아일랜드. 자, 발음 조심해야 되죠. 아이슬랜드가 아니고 아일랜드 컨트리. 자, 아일랜드 컨트리는 무슨 나라? 제주 아일랜드 하면 제주. 맞아, 섬나라죠. 제주도도 제주도. 돈은 뭐니? 돈은 섬도자 한자죠. 그치? 섬도자 한자. 이걸 한자로 적어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적어드릴게요. 자, island, island.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kite. kite. 자, k-i-t, kite. 또는 뭐, 키테 이러시지 마시고, fly a kite. 자, kite를 fly, 날리다. 자, kite가 뭘까? 자, hanging, 걸려있는, on a tree, 나무에 걸려있는 kite입니다. 뭐죠? kite는 연이란 뜻이네. fly a kite, 연을 날리다. kite, kite. 그 다음, purple. purple. 자, p-u-r-p-l-e, coat. 자, 어떤 코트일까? 퍼런색을 플러스하며, 퍼런색을 그냥 다 섞으면 모든 색깔을 뭐로 다 바뀌냐면, 자주색, 보라색으로 바뀐다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진 않겠지만 자주색, 보라색, 파란색을 플러스하면 퍼플, 자주색, 보라색으로 바뀐다. 퍼플, 퍼플, 퍼플 코트. 그 다음 flood. flood. F-L-O-O-D. flood. 컨트롤은 통제하다죠. 자, 플러드를 통제하다. 플러가 플러, 플러, 흘러,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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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죠. 흘러, 드드드, 들어와, 넘친. flood. 흘러 들어와 넘침. 그래서 홍수란 뜻입니다. 홍수. 원래 FLU는 원래 영어 어원이요. 이게 FLOW 뜻이고 flow는 원래 뜻이 뭐죠? 이게 흐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FLU가 원래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입니다. flood, flood. 됐죠? 으흠. 넘어가죠. record. 자, R-E-C-O-R-D. record. world record. 자, record 하면 명사가 되고요. record 하면 동사입니다. 같은 스펠링에 액센트가 이름절, 이름, 이음절에 따라서 발음은 좀 달라지죠? 자, record, record. record 발매 순서를 마다 기록하다. 자, 기록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는 뭐죠? 기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world record 하면 세계 기록이란 뜻이고요. record, record. 됐죠? 그 다음. diet. diet. D-I-E-T, diet. low-fat diet 하면 저지방 다이어트네, 저지방. 자, 다이어트로 무엇을 조절할까요? 실제 다이어트가 우리 식이요법, 그죠? 이게 다이어트인데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식이요법보다 더 잘 나오는 뜻은 이겁니다. 뭐죠? 뭘 조절해야지 다이어트가 되니? 식단이요, 식단. 그죠? 음식이나 식단. 그래서 음식이나 식단은 의미 low fat, 저지방 식단 음식. diet, diet. 그 다음 complete. complete. 자, c-o-m-p-l-e-t-e. complete. 자, 어려운 단어죠? agreement가 의견 일치입니다. agree가 동의하다고요. 동의하는 거니까 의견 일치죠. complete한 의견 일치. complete 뭘까? come이 함께고 플리는 원래 영어 어원이 풀의 뜻이에요. 오늘 앞으로도 잘 나올 거니까 생기듭니다. 플리, 풀. 비슷하죠, 발음이? 함께 채워서
완전한 상태로 완성하다. 그래서 완전하는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 완전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견 일치, 완전한 의견 일치, complete, complete.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요, complete. task가 과제나 일이란 뜻이고요. 과제를 complete하다. 이번에 무슨 뜻이죠? 함께 채워서 완전한 상태로, 이번에는 동사 다로 끝나는 완성하다. complete, complete 됐죠? 자, 이제 speed review 복습 들어갑니다. This is죠. is가 뭐니? is가 명사로, 여기도 명사입니다. sy가 아니니까. 아, 편안함인데 this는 부정형이니까 편안하지 않아서 질병이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실크로드는 뭐였니? 중동과 중국을 연결하는 이거 무역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비단길이었죠. 비단이 그때 그 무역로를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 중동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인도 쪽에 불교가 또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는 비단길을 실크로드라고 했죠. 실크가 비단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일랜드는 제주도 할 때 선생님이 아까 한자로 적어주려고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 충분히 쉬운 단어를 기억을 알아서 적으세요. 섬이란 뜻이어서. 그 다음 카이트는 그죠? 플라이어 카이트 하면 연을 날리다 있죠. 연. 그 다음에 퍼플, 파란색을 플러스하면 다 아니면 퍼플자, 퍼플보, 퍼플자, 퍼플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자 플러드 할 때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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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흘러 흘러 들어와 흘러 들어와 넘치니까 홍수였죠. 자 레코드 레코드는 레코드 발매 순서를 기록하다 할 때 기록하다는 리코드 기록은 레코드 액센트가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지죠.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식단이나 음식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독해에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complete. 자, COM은 뜻이 뭐였지? 아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COM은 함께란 뜻이었고 함께.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영어 어원이에요. 영어대학교 공부할 수 있죠. 이거는 풀이죠. 풀이는 함께 가득 채워서 완전한 상태로 완성하다. 그래서 완전한 형용사, 완성하다는 동사 두 가지 뜻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